또 팁 하나 드릴게요. 이거 영어로 선생님께서 원하는 영어로 바꿔서 영어 단어에다가 구글에서 컬러링 하면 이게 또 영어권 학습 그 이쪽에서는 색칠하는 게 영어 공부야. 색칠하는 게 공부야. 그래서 가령 선생님이 지리를 가르치셔야 돼. 그래서 뭐 주상절리를 가르쳐야 돼. 그럼 주상절리라는 영어를 찾아서 컬러링 하면 주상절리 그 용어도 좀 어려워요. 그 색칠하는 게 나온다. 그러면 낯선 개념에 우선 친숙해고 좋아져야 돼. 그죠? 좋아진 다음에 학습이 일어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컬러링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